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슈파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또 한 주에 시장을 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전망까지 또 함께 해주시는 정광우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한데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뉴욕 증시, 우리 시장도 뭐 견조하게 또 사상 최고치를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 1917년 스페이드 옥감 유행 당시와 지금의 증시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100년 전에는 어떤 증시의 흐름을 보였을까요? 과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앞으로의 모습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체적인 뭐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증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가를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체크를 해드렸지만 뉴욕 증시는 진짜 계속 연일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난주에 빠졌던 거 이제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굉장히 견조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 계속 이어갈까요? 많은 분들은 증시 그래도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증시 상승세가 굉장합니다. 네. 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언제 빠졌냐는 듯이 지금 계속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상승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 기준으로 미국 봤었을 때 작년 3월 저점에서 오는 이제 그 8월 16일 날에 딱 두 배가 올랐습니다. 요 기간이 보시면은 354거래일만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랠리 중에서 가장 가파른 랠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가 두 배 올랐던 적이 총 6차례가 과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마다 평균적으로 거의 한 1,100일 정도 가량 그 거래일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약 한 350일 만에 왔으니까 3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과거를 통해서 한번 볼까 하는 점은 이 랠리의 이제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환경,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코로나 처음에 발발을 했었을 때 모두들 얘기를 하셨던 것이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 상황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다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관련해가지고서 차트랑 가지고 와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 정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당시에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떨까요? 어떤 비슷한 면과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증시가 보시면은 약 한 30% 이상으로 크게 하락을 합니다. 크게 하락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각종 이제 정책들이 나왔었겠죠, 당시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증시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 거의 한 2년여에 걸쳐 가지고서 두 배 당시에도 랠리가 나왔고요. 그 두 배 랠리라는 것은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있기 이전의 고점도 넘어서 버리는.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드린 부분들이 아마 지금의 거의 뭐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작년 3월 달에 30% 이상, 뭐 지수별로 30% 한 중반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 지수들이. 그런 이후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니까는 두 배 가까이 상승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흐름 자체는 스페인 독감과 비교를 하면 매우 좀 비슷하게 흘러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예. 그게 아마 핵심일 텐데요. 스페인 독감 당시에는 좀 영화로 치면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이후에 약 2년여에 걸쳐가지고서 증시가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 하락폭이 워낙 커서 이제 그 이후의 저점이 스페인 독감 발발 이후 저점보다도 더 내려갔었던 안 좋은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인데, 뭐 이제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은 완전히 똑같은 거는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증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그런 걸 그냥 바라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스페인 독감도 있었지만 세계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 10%에 불과했던 부채 비율이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상승해서요. 이듬해에는 21%, 그리고 19년도에는 36%까지 순식간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19년도에 그 질병도 막을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18년도 11월 달에 세계 1차 대전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위 말해 돈풀 이유가 더 이상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는 건전재정을 펼치겠다 했고 그다음에는 부채 비율이 30%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유동성 환경이 나빠지게 되니까는 증시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급락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에 미국이 부채 비율이 108%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미국 GDP가 마이너스 되고 그다음에 돈푼 케어스 액트 같은 게 나온 것도 있어서 135%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올라간 퍼센트가 거의 좀 비슷하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돈을 굉장히 풀었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 여기에서 너무 빠르게 건전 재정을 하겠다라고 고삐를 죄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돈을 좀 더 재정을 확장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미국 이제 정치인들이 과연 보여줄 것이냐 아니냐. 이 점이 이제는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스페인 독감 때도 이 독감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스페인 독감이 계속 이제 진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라갔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폭락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최근에 이제 진화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다시 2배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까지는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재정 정책을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사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뭐 3조 5천억 달러 뭐 예산안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실행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돈 풀 여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만 잘 지켜나간다라고 네. 해도 재정 정책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과연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실행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일 것이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인프라 법안 이야기했고 총규모가 4조 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상원에 통과된 게 최근에 1조 달러짜리 네. 그것도 기존에 원래부터 예산안 포함됐던 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천억 달러 정도밖에는 지금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나갈 수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속도를 내서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재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확장세가 많이 누그러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세울 이유들을 만들어내며 그러니까 뭐 코로나나 이런 걸 극복했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커졌다라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물쭈물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100년 전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우리는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 시장 뭐 코로나가 극복되면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좀 이런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돈 풀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그런 펀더멘탈들, 뭐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돈, 유동성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는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 하나로만 버티다가 그 뒤에는 유동성과 펀더멘탈의 힘으로 오다가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 혼자만 가라고 잘못하면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주려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좀 이 유지가 되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각종 이 위기 상황 극복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구조적일까, 너무 많이 나오는가 아닐까, 그게 극복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에서의 병목 현상이 극복된다든지, 고용이 다시 늘 수 있을까, 는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가 과연 델타 변이 우리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확진자 증가가 굉장히 완만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요 그 확진자 쪽이 추세가 내려올 가능성이 조만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소위 증시에 그런 격언이 있죠. 이제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예 오르는데, 이거 잘못하면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좋은 일만 있는,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1917년에 그때의 팬데믹 상황과 지금은 또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도 계세요. 뭐 지금은 완전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완전 뭐 디지털화된 시대이고 속도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과거의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 아닌가, 새로운 산업이 막 발발하고 이런 시장 상황, 경제적인 상황은 좀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사실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전대미문의 QE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차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실수했던 것 때문이거든, 덕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공황 이후에 미국도 급격히 돈을 풉니다. 근데 조금 나아졌다 싶으니까는 재빨리 그 통화정책을 되감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당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는 이제 이번에는 재정과 특히 더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재정 쪽에서 과감하게 정치인들이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오늘 좀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드리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는 오히려 멜트업이나 증시의 급격한 상승이 더 먼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항상 급등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부진한데 하락이 나타나진 절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김호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뭐 요번에는 엄청난 이제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1920년대 들어서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엄청나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로 가지고 온 그 부분은 보시면 하락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10년 동안 저희가 광란의 20년대라고 했을 정도로 증시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이 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기술 발전의 힘을 믿고서 다시 한번 광란의 20년대 같은 것들이 기술 발전 혁신이 우리 이제 증시에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번 증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증시의 흐름이 좀 나타날지, 뭐 폭락이나 뭐 조정이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 뒤로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나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또 다른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쨌든 뭐 우리는 위험에 항상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정강우 대표의 코멘트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역사 이야기까지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